안녕하세요. 플랜더 파이러츠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과연 해골 병사가 뽑을 만한지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해골 병사는 상위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해골 병사인데요. 가격이 2000이라 되네요. 2000. 2000 넘. 아, 비싸다. 데미지가 30밖에 안 되고 HP가 220. 뭐 버커니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버커니어 한번 살펴볼까요? 버커니어는 결국 가격이 300, 거의 7배 비싼 거네 얘가. 건너가 700이니까 얘가 거의 한 3배 비싼 거고, 거의 한 3배나 아니면 한 7배 가치를 해야 될 건데, 버커니어가 데미지가 18, 한번 보자. 유닛 비용이, 아무튼 얘가 자세히 한번 스킬트리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을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HP가 210, 데미지가 18인데 아까 전에 HP가 220 그리고 데미지가 30, 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7배나 차이가 나는, 7배의 어떤 장점이 있는 유닛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해골병사 같은 경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업그레이드를 쫙 해나가야 되고, 지금 이 기절반사라는 이게 아마 유일한 이 얘를 뽑는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1.5초 동안 뭐 줄여준다는 거, 기절을. 이거가 아마 상위 유닛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버커니어랑 그 다음에 이제 해골병사랑 같이 투입을 했을 때 누가 더 같이 더 오래 살고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 한번 실전으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시겠지만 게임을 할 때는 몸빵을 하는 브루트나 저거너트를 일단 앞에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버커니어를 그 뒤에 넣어주고, 세 번째로 한번 이 해골병사들 한번 투입해봤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그 근접 공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버커니어랑 얘네들 다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거의 다 뭐 한 군데로 다 모이죠. 이런 게 단점이, 이 몰탈 한번 박격포 한번 공격 맞으면은 다 같이 데미지를,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 그래서 그닥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너랑 같이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골병사가 이제 그 럼 저장소를 때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빨리 주는 것 같지도 않아. 왜냐면은 그 이 버커니어 같은 것도 그 왜 빨간 아이콘 눌려가지고, 빨간 버튼 눌려서 하는 업그레이드 스킬 있잖아요. 그 버서커라는 그 특별 특수 기능, 공격 강화 스티팩 같은 거,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따졌을 때 버커니어랑 그닥 큰 어떤 공격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다시피 벌써 해골병사 벌써 다 죽었네요. 아니 이게 한 마리에 2000짜리인데 이게 벌써 죽는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실전, 두 번째 실전에 한번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너 10마리를 좀 같이 넣어줘서 한번 넣어보면 좀 뭔가 좀 다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16마리 해골병사를 넣었으니까 돈으로만 따지면 32,000을 투입하는 거예요. 32,000. 근데 돈을 32,000원 이상을 뽑아야 된다는데 32,000도 그닥 싼 돈은 절대 아니죠. 자, 이제 공격 들어가고 있죠. 이제 해골병사들이 버커니어처럼 달라붙어서 이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버서커 같은 어떤 막 그 광전사 그 스킬도 없고 그냥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 뒤에서 이제 사절 그 백업을 해주고 있고, 이제 뭐 치고 있는데 뭐 벌써 이제 한 반은 한 50%는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근접 공격이라서 이제 박격포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로 죽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32,000이나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32,000의 가치를 해야 될 텐데, 32,000의 어떤 그런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버커니어랑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버커니어를 했으면 7배 싸니까 7로 나누면은 거의 한 5,000? 5,000, 5,6,000이면 될 수 있는 그 돈을 왜 굳이 32,000이나 내가 써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골병사를 쓰는 것보다는 그 같은 돈으로 차라리 딴 데다 투자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렇게 번쩍번쩍 뛰고 있는데 뭐 당연히 뛰고 있어야 되겠죠. 32,000이나 썼으니.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실전, 세 번째 실전에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궁금했던 게, 정말 버커니어랑 그 다음에 해골병사대 이제 둘이 이제 싸움을 한번 이제 비교 대상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8마리씩 건너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거죠. 버커니어가 저렇게 뛰어들어가면, 해골병사가 뛰어들어가면 그 뒤에 건너 8마리씩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면은 과연 이쪽 면과 저쪽 면이 거의 뭐 동등하게 보이는데 누가 먼저 살아남고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한번 해본 실험입니다. 근데 뭐 버커니어는 벌써 다 죽었네요. 왜냐면은 근데 그렇게 빨리 죽은 것지도 않은 게, 지금 보다시피 해골병사가 삥 돌아간다고 박격포 공격을 안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게 같이 만약에 동시에 갔으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왜냐면 HP가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둘은 똑같다는 거. 굳이 7배나 비싼 방향을 비싸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무튼 저 위에 보면 꿀 항아리 하나 아이콘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은 채널 구독이 되니까, 그러면은 공략 업로드마다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